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크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합격자 발표를 했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1차 합격자가 27,875명 합격했고요. 1차만 된 분이. 2차 최종 합격자도 역시 27,078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이 36.59%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합격했습니다. 응시자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만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 다 들으면 거의 90% 이상은 합격합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라는 건 없죠. 항상 이게 100% 찬성은 없어요. 공산주의 아닌 이상. 합격도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산업인력공단 시험을 보면 응시율이 60%가 안 됩니다. 뭐 기사, 산업기사 이런 다른 자격시험.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 다니니까 거의 학원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혼자서 스스로 본인을 관리해야 되니까 누가 옆에서 말 안 하니까 알아서 제때제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그 빠지지 말고 수업은 꼭 챙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80대도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에. 응시자는 90대도 응시를 했더라고요. 90 넘으신 분도. 근데 90대는 합격자가 없고요. 80대 합격자가 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합격자가 있는데 가장 합격인원이만 이거는 뭐 인터넷에 지금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요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합격률이 합격인원이 많은 인원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40대. 40대가 가장 합격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30대, 그 다음에 20대, 60대, 10대 이렇게 돼 있어요. 10대가 가장 낮아요. 합격 인원이. 왜 그렇게 했어요? 10대. 머리가 나빠서 50대보다. 예? 응시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응시 합격률이 낮다는데 율이라는 거는 응시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응시율 높다니 응시 인원에 대비 지금 합격률을 말하는 거예요.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 낮다니까 응시를 안 했으면 합격률에 포함이 안 되죠. 10대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성취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도 제 수업 들은 분 중에서 학생이 엄마 전화 오면 수업 듣고 갔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안 듣고 어디가 놀고 이렇게 왜 정지 조건부 계약을 했더라고. 합격하면 차 한 대 사주기로 했다 뭐 1,000만 원 받기로 했다더라고요. 억지로 하니까 부모님들이 시켜서 부모님들은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고 자격증 없이 남의 거 빌려서 그래서 남 빌린 돈 주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빌리면 좋잖아요. 원래 빌려주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는데 현업에서는 지금 10만 5천 명 중에서 2, 3만 명 정도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빌려도 이제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빌려준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증 걸고 업무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근무하면서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면 그 불법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그것도 그런 것까지 치면 3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순수하게 완전히 빌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자격증 걸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관계로 보고 있어요. 판례는. 직접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예, 그런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 자격증 없이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절대로 취직은 하지 마십시오. 시험 보는 날까지. 현업에 취직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많은데도 사장들이 합격하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있으면 취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실무교육. 지금 실무교육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열린사이버대학교, 그 동국대 고향 캠퍼스하고 이 세 군데에서 실무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마감됐어요. 전부 다 받으려고. 근데 미리 받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취직하려면. 취직하려면 미리 받아놓으면 사장들이 안 뽑아요. 미리 받아놓은 사람은 왜? 여러분들 생각에 면접할 때 그러보세요. 내 실무교육 다 받고 한 2, 3개월 배워서 개업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받아주겠어요? 지금? 안 받아주겠죠? 그 실무교육 받았냐 이렇게 하면 그건 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사장이 그러겠지. 너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저는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로 딱 60점 받아가지고 합격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뭐 아예 개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한 50만 원이라도 벌면, 애우 육값이라도 벌면 그냥 편안하게 다니려고요. 이렇게 하면 그건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개업할 생각은 없나 보다. 돈도 10원도 없고 지금 월세 반지하에 살고 있다. 뭐 여기 반지하가 잘 없지만 서울은 반지하가 많죠. 수도권만 있어요, 반지하가. 다른 지역은 거의 없죠. 이 반지하도 역사가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방공호로 쓰기 위해서 수도권은 이 방공호 반지하를 장려했어요. 그 지금 건축법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으면 그건 지하로 인정되죠, 지하청으로. 지하청은 공법에서 청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하청은 아무리 많이 파도 법적 제한이 없어요. 지구 끝까지 파내려 가도 돼요, 지하는. 지하는 뭐 10층, 20층, 30층 파도 법적 규제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파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 5층 팔려면 지상 15층 올리는 것만큼 공사비 든대요. 그래서 지하층은 안 만들 뿐이에요. 다만 주차장법을 만족하려면 지상 연면적의 30%는 지하층을 파야 돼요. 그 공법에 다 나오는 용어의 연면적.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용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자꾸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또 이제 재수 삼수하신 분들, 저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은 벌써 모의고사 풀고 있더라고. 지금 1년 남았는데 지금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 페이스 관리를 해야 돼.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달에는 그냥 가볍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냥 수업만 듣기만 하면 돼요. 굳이 공부하고 싶으면 민법만 하시면 된다고요. 다른 과목은 굳이 안 해도 돼. 2차 과목은 주로 암기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암기해야 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암기하고 자꾸 하다 보면 되는데, 이게 2차는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는 참고로 매주 내드립니다. 공부 그 이 중 프린트 정도 이거 풀어보고 그냥 틀리면, 제가 지금 오늘 1번부터 지금 프린트 예, 판례를 7번까지 판례를 내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이걸 다 암기하거나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판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오늘 내드린 프린터 그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제처라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치면 휴대폰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여기에 들어가면은 판례도 검색할 수 있고 법령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도 역시 판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판례가 만약에 뭐 사이트가 막혀서 갑자기 중단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게 법제처 다운받았으면 이걸 제가 그래서 해설에 뒤에 보면은 사건 번호를 적어놨어요. 대법원 2006 9월 14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서 2006년 9월 14일 날 선고를 했고요. 그 뒤에 사건 번호 적으면 돼요. 2006 다라고 돼 있죠. 그 2006년도에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뜻이고요. 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다는 민사사건이고요. 고노도는 형사사건이에요. 그럼 다라는 말은 대법원 민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가라고 되어 있으면 지방법원 민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도는 형사사건이고 여기 사건 번호 뭐 굳이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945라고 되어 있죠. 이게 1년 번호입니다. 이제 접수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뭘 검색하시면 되냐면 사건 번호를 이걸 적으면 돼. 2006 다에 299 29945 요것만 치면 됩니다. 요것만 치보면 사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판결문 전문 전체 문장을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문제를 핵심 판결 요지만 적어놨거든요. 핵심 결론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셔야 좀 이해가 돼요. 전체 판결 취지가 뭔지 이걸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시간 되면. 미루면 다음에는 할 시간 없어요. 이건 이 자료는 다음엔 똑같은 자리 안 내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가급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들은 과목을 그날 조금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꼭
그 조금 하고 그냥 이제 먹고 또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날 들은 과목 조금씩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계속 시험 보는 날까지 제가 강의하러 오는 날까지 계속 자료는 내드릴 거예요. 보충 자료는. 그러니까 그날 소화하도록 노력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100%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 판례, 특히 이게 있는 판례가 용어쟁이 중개상물, 이게 판례가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꼭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공부한 게 뭘 했냐면은 제목만 지나간 거 한번 보면은 1조 목적을 했습니다. 목적. 목적은 프린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보면 있습니다. 1조 목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를 했고, 6개. 그 다음에 3조 중개 대상물을 하셨고요. 프린트 없어요? 오늘 처음 왔으면 실장님한테 가달라서 해, 밖에 가서. 자, 그 다음에 5조가 4조부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해서 5개 조문에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9조, 9조가 등록 절차입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할 때까지 등록 절차가 9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조까지 공부했습니다. 법이 51조까지 있어요. 10조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했죠. 지난주에. 즉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91페이지 업무의 범위인데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1번이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는 보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요. 93페이지에 보니까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93페이지 메뉴의 제목에 보니까 25, 26, 27, 28, 29 계속 시험에 출제됐죠? 별표하십시오. 이게 똑같은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출제되는 파트에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93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93페이지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다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역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종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종별, 종류별, 종별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종류가. 그걸 종별이라고 해요.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류가 세 개인데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 무슨 뭐 대한 공인중개 주식회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회사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적 사람, 법적으로 사람, 무슨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 개인 중에는 두 가지, 개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이 자연인인데요. 개인이라는 뜻이죠. 개인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하나는 옛날에 복덕방 하던 어르신들, 즉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거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다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업무지역이 전국이에요. 전국.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사무소,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땅 중개해봤거든요. 가능해요. 사무실이 세종시에 있어도 그 전라남도에 있는 거 중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중개인이 문제인데요. 중개인은 원칙은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아무 말 없이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시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지금 배우는 과목에서는 세종시는 시군구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세종시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시도이사가 자격증 교부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교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전국적으로 가능하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망, 아직 정보망을 공부 안 했는데요. 정보망 네트워크 그 인터넷으로 하면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게 없어요. 중개인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거는 또 법을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중개인은. 이래서 시험에 나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막 극단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도 역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상물이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미 지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과거 15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라고 중개인도 모든 중개상물 다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아예 법조문에. 아무런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 전부 다. 즉 중개인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교재 93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93페이지 법률 제14조. 이 법 14조도 아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가서 공인중개사법에서 14조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찾아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때는 판례도 찾아보면 맨 위에 제목에 보면 적극, 소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극, 소극. 예를 들면 권리금이 중개상물인지 여부 해가지고 맨 뒤에 적극 또는 소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극은 중개상물이다는 뜻이고요. 소극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걸 소극이라고 해요. 적극은 예,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첩청산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해놓고 적극 민법 판례 예를 들면 적극 이 말은 첩청산계약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첩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해가 뒤에 소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첩계약은 무효라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판결문 제목만 보면 된다고 판결 시험 임박해서는 지금은 다 읽어보라고 했죠. 판결문 전문을. 나중에는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임박해지면 결론만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법인의 겸업 제한 93페이지 법 14조 맨 위에 그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이 1항이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있다.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 찾았습니까? 법인의 겸업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개인은 예를 들면 개인기업공개사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팔아도 되고요, 껌도 팔아도 되고, 예를 들면 식당도 해도 돼. 옆에 식당 개업해가지고 같이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은 안 돼. 식당도 안 되고 담배도 못 팔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법인 하려면 자본금도 배웠잖아요.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어쨌든 자본금이 5천만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개인은 자본금 필요 없잖아요. 돈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더 까다롭고 이러는데 왜 오히려 법인은 큰 회사니까 더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일을 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시험에는. 다만 그 취지를 말씀드리려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거 한 달에 두 번씩 문 닫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외국에 보면 일본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홍콩 우리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 법인 비율이 다 50%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 5천 개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법인이 700개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법인 비율이, 법인 회사 비율이. 그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고정수입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중개업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몇 억도 벌고 1년에 또 규제를 해버리면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돈 많이 벌 때는 다 써버리고 돈 못 벌 때는 또 죽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이게 지금 부동산 어때요? 가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빙하기에 속하는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사실 그걸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면 다 부자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이익 보면 누군가는 손해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익 보면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변해야 집을 사는 거지. 만약에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집 아무도 안 사겠죠. 또 아니면 아예 집값이 전혀 변동이 없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집 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사는 사람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있다 잘못하면 나중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죠.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개업공개사님들은 뭐 계속 올라가기를 무조건 올라간다고 개업공개사한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쨌든 자꾸 이 변화는 있어요. 계속 올라가 버리면 팽창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터지거든요. 너무 팽창을 하게 되면 풍선도 팽창하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터져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타이어하고는 마찬가지예요. 펑크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오히려 뭐 바람이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또 좀 올라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불안해가지고 지금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들어오면 왜 중개업밖에 못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린터 그 24번에 보면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4번 프린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상가, 주택 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됩니다. 임대 관리만 가능하고 임대업 X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임대업을 하면 월세 뭐 한 30에서 50 이상은 받잖아. 우리나라 대체로 한 4, 50만 원 받아요. 월세를. 근데 임대 관리 대행을 제가 해보니까 방 한 개에 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나라 관행이 지금 만 원. 다가구 방 19개짜리 관리 대행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관리대행이 뭐예요? 월세 같은 거 받아주고 뭐 관리비 같은 거 받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저도 그 관리대행 하다가 월세 안 줘가지고 반지 안 내려가가지고 월세 달라고 갔더니만 우통 막 부스 부리니까 문신 나오고 이러면서 아저씨 왜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하는데 누구 뭐 돈이 없어 싫어서 안 주냐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또 주인은 빨리 왜 안 받아주냐고 그러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많은 방 한 칸 많은 받으려고
관리 대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주인이 건물주가 또 뭐라고 하거든. 왜 관리 대행 똑바로 못하냐, 관리 대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외국 대행법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는 분양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남은 거는 임대도 합니다. 임대업을 하면서 월세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겠죠. 그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지금 할 수 있어요. 여섯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프린트 24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만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상담업만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이라는, 개발이라는 건 뭐예요? 디벨로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에요. 땅을 나대지를 사가지고 임야 전답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구주택 지어가지고 통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 2억은 남는다 하더라고요. 전답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집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해야 돈이 남잖아요. 그런 게 개발업이라고요. 그런 거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해야 된다고.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돈 되는 건 직접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다?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말씀드리면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외국 법인만 규제하면 되지 왜 우리나라 법인까지 규제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외국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을 차별하면 WTO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당합니다. 외국을 차별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법인, 외국 법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런 취지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프린트 보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를 밑줄 지났죠?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다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뭐 이런 거 가맹점업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장승배기 하고 뭐 많더라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하는 게. 이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등록을 한 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하고 있다. 지금 외국에는 뭐 여러분들도 외국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그 선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뭘 해야 돈이 될지는 좀 파악해보면 되겠죠. 외국은 다 법인 형태로 돼 있고요. 아니면 가맹점 형태로 돼 있고, 지금 우리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건 전부 가맹점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가맹점이 현재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생긴다는 이야기. 이제 가맹점이나 대형 법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밑줄 쳐놨고요. 그 다음에 4번 상가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요. 분양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하는 거예요.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행하면, 현업에서는 이 분양 대행 수수료를 뭐라고 하냐면은, 현업에서는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용어를 MGM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MGM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멤버스 겟 멤버스입니다. 즉 사람 한 명 끌고 오면, 데리고 오면 돈 주는 거예요. 보통 MGM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줍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분양받을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분양대행, 그 분양대행사에 전화해가지고 개업공개사인데 하면은 소개하면 얼마 줄 거냐 물으면 최소한 3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반반 나눠먹게 하게 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려면.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한테는 MGM을 잘 안 주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분양대행은 300만 원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분양업을 하면, 자기가 지어서 직접 분양하면 50%는 남아요. 모든 상품은 다 50%는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100% 분양되면, 이게 분양가를 정하는 사람이 100% 분양되어야 칭찬받겠어요. 만약에 뭐 80%, 60% 이 세 개 중에서 뭘 어떻게 분양되는 게 칭찬받겠어요. 분양가를 정한 사람이, 회사에 분양가를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100% 되면 잘립니다. 너무 싸게 분양했다는 게 60%, 60%. 손익분기점은 50%예요. 50% 정도만 분양되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 분양가를
높게 해가지고 한 개 더 분양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50% 분양되면 벌써 원가는 다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천천히 분양해도 다 가능하거든요. 비어있는 집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건물 다 지어놓고 나면은 다 사람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80% 분양되면 잘립니다. 분양가 결정한 사람은. 딱 60% 밑으로 50에서 60% 정도 분양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다 그 적정 이윤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지금 분양가가 건축 600만원, 지금 건축비를 600만원 평당 이상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건설회사 말 들어보니까 한 200만원만 하면 짓고도 남는데요. 좋게 지어도 그만큼 다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민간주택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해도 기업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 기업 이윤까지 다 포함시켜준다고요. 건축비에 무조건 뭐 원가대로 분양하라는 게 아니고 적정 이윤까지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때까지는 폭리를 사실 많이 취했던 게 사실입니다. 건설회사들은. 옛날에 보면 제가 보니까 막 분양이 잘 되니까 석 달마다 계속 분양가를 올리는 거예요. 평당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옛날에는 돈 많이 벌었죠. 자, 어쨌든 그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분양업입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업만 할 수 있다고요. 분양 대행하면은 많이 받지는 못해요. 저도 이게 분양 대행 해봤어요. 또 분양 대행하는데 직접 들어가도 살아 분양도 받아봤고요.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지어놓고 지금 회사 보유분 한 개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저 혼자 들어와 있어. 회사 보유분 한 명 저 혼자만 들어있고 나머지 텅텅 다 비어 있더라고요. 하나 남았다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그럼 처음 분양할 때 최고 안 좋은 거 하나 남았다고 했는데 최고 좋은 거 분양했겠어요? 안 좋은 거 했겠어요? 안 좋은 거부터 분양해요. 하나 남았다고 해서. 그럼 그 안 좋은 거라도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 불 다 꺼져 있고 저 혼자 들어가 있더라고요. 허벌판에.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는 맨 마지막에 분양해요. 맨 마지막에 분양한 거는 분양하기 쉽잖아요. 다른 거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이거 최고 좋은 거 지금 회사 보유분 딱 하나 남았다 이러면 될 가능성이 많죠.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분양 대행업. 남이 지어놓은 거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용역 알선만 됩니다. 용역 알선업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건 되는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돼요. 도배업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있는데 작년에 50% 남는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남을 건데요. 해도 자기는 계속 남는다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일당들 많잖아요. 그 인부들. 그 일당, 인부들 일당 빼고는 다 남는 거래요. 그 크레인, 포크, 뭐지, 그거, 이사, 사다리차 이런 것도 직접 다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50%는 남는다더라고. 어쨌든, 그 직접 운영해야 더 많이 남는데요. 이삿짐차 소개시켜주면 제가 2만원부터 최고 만만히 받은 게 한 7만원 받아왔나? 2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5만원 보통. 이삿짐,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원탁에 가보면 이삿짐 명함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명함 빼가지고 가서 어느 부동산에서 소개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중개사무소에 한 2만원부터 7만원 이 정도 준다고요. 많이 주면 10만원도 줘요. 근데 보통 뭐 깎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깎아줬다고 남는 거 없다고 2만원만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깎았냐 물어보니까 손님이 또 와서 안 깎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 왔길래 안 깎았다고 하던데 왜 거짓말 하는데 이랬더니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 하면서 또 7만원 더 주더라고요. 그 어쨌든 돈 안 돼. 10만원도 못 받아. 이삿짐 차를 소개시켜 줘봐야. 근데 직접 운영하면 반이 남는다고요. 그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결론은 법인은.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20년 한 15년 전만 해도 2006년부터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대리를 배우지만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대신해서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을 한다는 얘기죠.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해요. 소송 대리를 업으로 돈 받고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하다고요.
그 돈 안 받고 한 번 정도 친척 거 대리해 줄 수 있죠. 배우자 거.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업으로 하는 거는 변호사만 가능해요. 근데 이 매수 신청 대리업도 법률행위를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2006년부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안 됩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요. 거기에 까만 별표에 적어놨잖아요. 24번 프린트에 중개인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별표에 보니까 까만 별표에 보니까 중개보수 규정 미적용이다. 이런 겸업을 하는 거는 중개를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양대행하고는 MGM을 500만 원 주면 받아도 되고 2천만 원 주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중개보수 초과에 적촉되지 않는다. 이삿짐센터 알선 해주고 100만 원 받아도 된다. 주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까만 별표에 보니까 업무지역 범위 좀 전에 했던 겁니다. 업무지역 범위는 법인이나 공중사가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은 전국이고요. 중개인은 원칙 시도다.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종별에 따라서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3페이지 교과서 다시 들어와서 이 법인의 겸업제한 맨 위에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출제되는 걸 적어놨잖아요. 최근 계속 출제됐다.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어떤 분이 기출문제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기본 강의도 안 듣고 기출문제만 암기하고 10년간 기출문제만 암기하고 가서 시험 봤더니만 37.5점 받았대요. 답만 암기하고 갔대. 내용도 모르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파트에서 출제된다는 뜻이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작년하고 그대로 똑같이 보기 지문 다섯 개 똑같이는 절대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면 이 범위 내에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을. 자, 그게 97페이지까지 했는데요. 97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패턴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은 잡을 수 있겠죠. 그 결론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있는 거 6가지 그걸 그대로 다 기억하면 풀 수 있겠죠. 취지는 뭐다? 우리 개인개업공개사,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된다.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대행, 대행만 된다.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삿짐센터도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된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된다. 굳이 암기 안 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 굳이 뭐 앞대가리 해가지고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앞대가리 암기해놓으면 그 무슨 앞대가리 또 무슨 대가리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대가리만 다 암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98페이지 고용인부터는 쉬었다가 하겠는데 고용인이 뭔지만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을 고용자라고 부르고요. 고용인. 옛날에는 이걸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용인.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사용인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아, 고용당한 사람 아니면 고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겠죠. 사용자라고 하면 이게 무슨 사용자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직원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그 여러분들은 직원으로 취직하지 말라고 했죠.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배고프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 운동선수, 근투선수, 옛날에 우리가 근투 이런 걸 잘한 거는 굶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지금 배에 기름이 끼면 운동하기 힘들죠. 마찬가지 너무 편하면 공부도 약간 고통받으면서 해야 돼요. 저도 고통 일부러 제가 차 타고 올 때 안 앉고 저도 뭐 앉기도 쉽지 않지만 뭐 억지로 앉으려면 앉을 수도 있는데 거의 서서 다녀요. 저도 지하철 타도 잘 안 앉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제 친구는 다른 이 공시법 선생님이 있는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하고 비켜줘가지고 충격받았대. 지금 머리가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저보고는 젊은 사람 아무도 자리 비켜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서서 와요. 고통받으면서 다닌다고요. 여러분도 고통받으면서 공부해야 돼. 너무 편안하면 잠만 오고 빨리 죽어요. 계속 운동하고 그래서 다니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쉬었다가 98페이지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